지난달 전승절 70년 열병식을 계기로 다량의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관련 징후를 포착해온 미국은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북러의 일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탄도탄을 둘러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형 무인기 앞에도 서봅니다. 전승절 70년에 맞춰 북한이 러시아 대표단에 소개한 무기들입니다. 일주일 뒤 군수 공장을 찾은 김 위원장 동선은 방사포탄 등에 집중됐습니다. 이례적인 용어가 들어간 지시도 내렸습니다. 종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정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이 중요 방향을 국방 경제 사업 즉 방위 산업입니다. 러시아 측 방북 목적이 재래식 화력 확보에 있다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소총 사격까지 직접 시연했습니다. 최고 존엄이 믿고 쓰는 무기라는 일종의 방산 세일즈를 벌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산 수출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향을 추적 중인 미국도 추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expose these transfers, these sales that happen, and make sure that any country that does decide or plans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is prepared for the consequences. 그럼에도 북한은 외화 획득 차원의 거래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에 성공하면 국제사회 제재까지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오는 15일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르는 을지 프리덤실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어제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적 군사력 사용을 사전 제압하는 내용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군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특히 김 위원장이 파주 문산 축선 등을 직접 가리키는 사진도 싣고 작전계획 5015상 한미 반격작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선제타격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수공장을 찾아 거듭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다용도 전투장갑차에 직접 올라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는 문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달 들어 잇단 군수공장 시찰, 김 위원장은 미사일 생산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명분은 전쟁 준비를 위한 대량 무기 생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맞대응 예고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달 말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모든 것들이 북한에 대한 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니까 북한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북한이 전쟁 준비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긴장 국면이 만들어지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무기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반발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북한이 남한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휘소를 직접 찾아 우리의 군사 지휘 거점 등 동시 타격을 주문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북한의 전군 지휘 훈련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형 작전 지도에 그려진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지휘봉으로 가리킵니다. 우리 6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인근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훈련 목표가 남한 점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 초기 우리의 군사지휘 거점 우선 타격과 통신수단 마비 등 작전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전군 지휘 훈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16일 시작해 오늘 끝난 한미연합연습 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과 빈번히 행해지는 확대된 각이한 군사 연습들은 일각에선 주민 결속을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에도 굳건한 계획이 있음을 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분명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런 안보를 챙기고 있다라는 대국민,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위협과 도발에 집착할수록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출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교율에 의한 인재라고 명백히 규제하시면서 건달꾼들의 무책임 정치적 미숙한들 직접 전응하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맹비난을 들었던 김덕훈 내각 총리. 그가 약 열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8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그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내각 총리 등 기존 직함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21일 당시 김정은은 재해 대비가 미진하다며 공개적으로 그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달뱅이, 정치적 미숙아, 지적 전응아 등 당시 피해를 김덕훈 내각에 책임을 돌리면서 비판을 한참 넘어선 맹비난을 쏟아부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0년 총리 취임 이후 경제사령탑으로서 실세로 평가되어 온 김덕훈이 해임 등 징계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김덕훈이 김정은의 8월 18일 안병군 시찰 보도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내각 총리로만 불려 질책 이전에 이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는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8월 24일 태국 수상에 축전을 보낸 사실이 보도된 데 이어
이날 김정은의 질책 열흘 만에 나온 보도에서 그가 모든 직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리로서 외부 활동까지 수행하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훈이 주도해 경제 현장을 찾은 건 8월 8일 보도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등 농업 부문 사업 일정 이후 20여일 만인데요. 다만 9월 26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인사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임 등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